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열전 맛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예, 하루 휴장을 보내고 장이 시작했는데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950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견조하게 이어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지수가 특별한 모멘텀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조정 양상을 이어갈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아,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에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쉬게 되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 흐름이 좀 있을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마수에서는 재테크 관련된 시간들을 만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생협이라고 불리우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고요. 자, 투자열전 마수 65번째 공방 시작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에서 일어났던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아, 다섯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자, 먼저 독일과 그리스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 정부는 강경 노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에게 긴축 이행 시한을 연장해줄 뜻을 내비쳤는데요. 만약 그리스의 요청대로 긴축 이행 시한이 연장된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즉 그렉시트의 공포가 잠재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독일 정부는 15일 그리스가 1,300억 유로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약속한 개혁과 긴축 조치를 준수해야만 하다는 긴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일은 그리스가 트로이카의 양해각서를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은 4위입니다. 펩시콜라에 이어서 코카콜라의 국내 판매가도 인상됩니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는 자사의 243개 품목 중 41개 품목이 오는 17일부터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코카콜라 음료 관계자는 코카콜라를 비롯한 환타와 스프라이트 등 주요 제품이 평균 5에서 9% 인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을 단행한 것인데요. 앞서 롯데칠성이 지난 10일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출고가를 인상하는 등 국내 양대 메이저 음료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모두 가격을 올려 음료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3위 살펴볼까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사자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6조 원이 넘는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바이코리아 장세를 이어나갔는데요. 덕분에 오늘 장중 내내 약보합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막판 강보합세로 반전했습니다. 외국인의 먹성 계속돼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2위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의 통화 스와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각국 통화를 약정 환율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외환 거래고 금융위기 등 필요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하는 조치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종료한다면 10월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이슈 1위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1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화제는 단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흔들렸는데요. 한화증권과 한화타임월드, 한화케미칼까지 약세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오너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구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번 주 확정될 예정이던 독일 태양광 업체 큐셀 인수 작업에도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하나그룹의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각 계열사마다 전문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다 부디 부정적인 여파가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화제 랭킹 함께 하셨고요. 강병욱 교수의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화학, 금융, 전기전자,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533억 원의 주식 순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기관의 팔자에 2%가량 급락했고 SK하이닉스는 3% 이상 내렸습니다. 시장의 핵심 변수인 외국인의 매수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외국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유효하다고 봐도 어떨 것 같습니다. 외국인만 바라보시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6일 회사의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서 위장 계열사인 한유통 웰로블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누나에게 저가로 양도해서 각각 2,833억 원과 141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 거래로 15억 원의 양도 소득세를 포탈했다면서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하나그룹 정말 좋은 회사죠. 저렇게 그룹 회장이 분탕질을 해도 망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 회장보다는 직원들의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최근 3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어서 가계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우려되는데요. 아무튼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마치 빵빵하게 불어오른 풍선 같은데요. 손만 대면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반기 제약업계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로 시장에 침체한 데다 약값 인하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약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업계는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되는 규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악재가 모두 노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이제 실적만 늘어나면 되겠군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남녀였습니다. 네, 갑론을박 65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대한 이슈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생활협동조합, 생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협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네, 예. 저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니코치 김태남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세계협동조합의 해라고 하는데요.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생활협동조합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배추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배추가 아니라 이제 금추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산지에서는 포기당 한 2천 원 했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한 15,000원 정도 샀던 적이 있었죠. 네. 예. 이렇게 파동이 일었을 때도 생활협동조합에서는 2천 원을 유지했다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 생활협동조합 잘 이용했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협동조합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태남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생활협동조합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생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유래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일단 일제시대 때 네. 19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건 이제 우리나라 생협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근간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일제를 얘기하는 건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 사실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일본이 먼저 하고 있었군요. 예. 지금 현재 일본은 전 국민의 20%가 생협의 조합원이에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죠. 5분의 1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보다 더 많다 그러던데요? 스위스는 전 국민이다 조합원이고요. 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무시를 못 합니다.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회사는 뭐 전 국민의 시장 점유율이 20%가 되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그 1920년도에 소비 조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소비 생활을 국민들이 하기 위한 하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초기 단초가 돼서 실제적인 시작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생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쓰는 용어입니다. 아.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사실은 뭐 상부 상조보다도 더 큰 힘을 여기서 발휘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과 손실을 공정하게 분배시키는. 그러니까 수익도 공정하게 분배하고요. 여기서 난 손실까지도 공정하게 분배시키는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하고 있고요. 가장 근간은 안전한 먹거리와 윤리적인 소비. 이거를 최대 가치로 현재 걸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90년부터 시작이 도입이 됐다고요.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활협동조합 네.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2008년도에 32만 명 정도 조합원이었거든요. 네. 현재 2011년도 말까지 봤을 때 6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거는 맞는데요. 절대 규모가 작네요. 예. 근데 이제 입소문에 의해서만 된 거예요. 이거는 광고를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만 활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시장이 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여기에 아마 활용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주제는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수님이 이 주제 잡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사실은 퍼져야 돼요. 퍼지면 적정한 소비 지출로 유기농 산물을 꾸준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한 그런 생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네. 농협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협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죠? 농협하고 축협은 합쳐진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이런 적이 그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들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데 원래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나 축협, 수협, 그리고 이제 신협 이런 네.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산자가 중심이 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중심이 돼서 소비자를 위한 그런 협동조합이 되기 때문에 크게는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농협과 같은 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그 사이즈는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상당히 크네요. 엄청나게 크죠. 네. 그러면 그만큼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 사이즈가 크다는 그거 하는 것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사이즈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매출. 아, 매출에서요? 네, 전체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즈, 돈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협은 무시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가치나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고 첫 출발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협은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정기관의 형태 그리고 관료보다 더 관료적인 네. 그런 모습을 사실은 농협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농협은 농협 직원과 농협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농민은 죽어나가 나자빠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협이 해야 되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농협의 거기에 신경이 있으니까 신용과 경제에서 경제 쪽에서 추곡 수매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예. 내가 그거 상전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추곡 수매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도 이익이 났다면 조합원이 농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농민들한테 그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출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는 고리로 받고 예. 뭐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2009년부터 농협에서 일반 지역 단위 농협들에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단위 농협이요? 예, 예. 그래서 2009년에 시작한 게 뭐냐면 K멜론 브랜드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멜론 사업인데 브랜드를 통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브랜드가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97년도부터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고산농협. 이거는 진짜 지역농협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친환경 농지로 개간을 해서 지금 그 농협은 아예 친환경 그 하나의 메카로서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농협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지금 단초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농협도 향후에는 아주 멋지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이 생활협동조합 그렇죠. 네, 조합원이고요. 예.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고 예. 들었어요. 국내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스위스를 예를 들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스위스의 미그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처음 1920년도에 출발을 할 때는 주식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1941년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주식을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바꾸면서 네,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경쟁 기업보다 40% 싸게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서 그걸 싸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해놓고 하니까 전 국민의 그 20%가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 매장이 전국에 그 600개의 매장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 회사 그렇죠? 하나에. 예. 그리고 이 스위스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 200만 명이 조합원이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매출이요. 2010년도 미국의 총 매출이 30조래요. 좋아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협동조합인데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의 20%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들이 이 미그로 기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비싸게 팔려고 해도 여기에서 이미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린다는 거예요. 네. 야, 이게 그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대형 할인마트들 난리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형 할인마트하고 이 유기농 친환경 이 생협하고는 근데 약간 차이는 있어요. 대형 마트에서도 친환경 제품과 유기농 산물은 따로 팝니다. 네. 그리고 대신 그게 비싸죠. 근데 나머지 마트 내용들, 다른 물품들은 또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농업도 살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적정한 가격에 유통 마진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 걸로 본다면은 국민소득,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협 활동이 맞습니다.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스위스가요, 생협이 시작되고 나서 스위스의 GDP가 6만 불이라고 지금 6만 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생협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6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불안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들이 주식회사 기업들이 구조조정 많이 한다고 요새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직원들끼리 서로 고통을 분담해서 좀 파트를 다른 파트로 옮겨주거나 뭐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생협이라는 것은 아주 전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많이 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협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협의 가장 큰 특징이 동일한 제품인데도 일반 편의점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네.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인가요? 생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예, 일반 편의점하고 대형마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일반 편의점은요, 일반 농산물이나 아니면 일반 제품들, 공산품들을 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협하고는 겹치는 게 덜합니다. 그래서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하고는 경쟁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기농 산물이나 친환경 제품들하고는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의 일부가 겹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용 있게 변화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유기농 산물이 좀 비싸요. 네. 왜냐하면 중간 단계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협 같은 경우는 직거래로 농민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진을 조금밖에 안 붙입니다. 즉 원가에 25%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 마진은 모두 생략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초에 그 가격 결정을 이미 끝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가격이 고정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곡물값 파동이 시작됐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미 연초에 거기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배추 말씀하셨지만 그 15,000원일 때 여기는 2,000원에 팔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얘기냐면 소비자들은 뭐 아니면 농민들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금을 이미 생협에서는 조성을 해놓고 있다가 그거를 보존해 놓기도 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배추가 100원까지 폭락을 하면 생협은 2,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존은 어떻게 했냐면 기금 조성한 거에 뭐 최근에 했던 거는 4억 원 기금을 쭉 풀어서 농민들한테 보장을 해주고 서민들한테는 싸게 팔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생협이 싼 건 아니다. 반드시 생협이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안정적이기 예. 때문에 저기 그 시세 변동이 작다. 예. 이렇게 그래서 생협을 거. 활용하는 사람들 그 계층을 보니까요. 아직은 차상위 계층까지는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차상위 계층은 약간 가구당 그 인원수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130만 원, 150만 원 월 소득인 가정은 좀 힘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유기농 산물 그러면 부자들만 먹을 거잖아요. 네. 조합원들의 계층을 뽑아보니까요. 대부분 다 중산층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니투데이에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활용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좀 저렴하고도 맛있는 거. 왜냐하면 요새 쌀 같은 경우도요. 중국 쌀들이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못 먹을 쌀들을 섞어서 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도 걸러져요. 왜냐하면 인증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자주 인증제도를 또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을 조합에서 거칩니다. 다시 한 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인증을 해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런 스스로 좀 검증하는 제도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용한 생활협동조합, 생협에 가입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조합원만 됩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뭐 일반인과 조합원의 차이는 조합비 3만 원을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3만 원의 차이군요. 예, 예,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3만 원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건 평생 합니다. 그게 출자금이 평생. 되는 거죠? 출자금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가입비라는 게 또 있어요. 매달 뭐 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에 한 번 구매할 때마다 천 원씩 뛰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출자금들은요. 가입비, 뭐 출자금 뛰어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쌓아놨다가 나중에 조합원 탈퇴를 하면 전액 다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이자도 붙여주나요? 이자는 안 붙여줄까요? 역시 전문가라서 이자까지 예.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뭐 한 달에 8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시면 네. 만 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돌려받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되게 쉬운 거는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강국이죠.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가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한 4,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료 생협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한 4, 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장을 많이 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온라인상으로 가입을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합원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네. 거기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은요. 다음날 정도에 그 생협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케이 하면 조합비를 내고 조합비를 내는 순간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면서 바로 온라인상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1회에서 주 3회 정도 정해진 날짜에만 요일에만 배달이 됩니다. 뭐 매일매일 배달되는 게 아니고요. 주에 1, 2회 많으면 3회. 그래서 그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매장이 저기 그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저기 예. 그 된다는 예, 예를 들어서 에코 환경 그 생협 중에 에코 예. 생협이 있는데요. 예. 여기는 주 1회, 2회 정도 하는데 서울하고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양평이나 이런 데는 아직 가고 있진 않은데 뭐 그런 지역을 전체 배달을 하는데 일반 택배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배달하는 비용이. 그래서 주 1회, 2회 많으면 3회 정도가 정해진 요일에 하게 되고요. 바로 전날 신청하면 안 됩니다. 한 3, 4일 전. 네. 좀 긴 데는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더 규칙적인 그 신청을 해서 한 달 먹을거리를 계산해서 하면은 훨씬 더 생활비를 저렴하게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계획 경제를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획적인 소비까지 도와주는 생협, 앞서 가입 가능한 생협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국내 개인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종류들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사실은 정말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네. 뭐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뭐 한살림이나 아이쿱 생협, 여성 민우회 이거는 여성 친화적인 제품만 공급하는데 여성들을 네. 위한 그리고 불교 생협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 생협에서는 살 수 있는 게 나물밖에 없다고. 그렇기 채식을 때문에 하시니까요. 채식주의자들은 또 불교 생협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의료 생협이 있어요. 근데 이 의료 생협이 전국에 걸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나의 생협, 의료 생협을 만드는 데 비용이 한 4, 5억 정도 이상이 네. 들기 때문에 참 쉽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의료 생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가정의학과나 내과 아니면 한의원, 치과, 노인요양병원이 합쳐진 그런 의료 생협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생협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가 가서 외래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당일에 가서 신청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예약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해서? 예, 온라인으로든 전화로든 예약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상담 시간은 30분에서 길면 1시간. 보통 우리가 병원 가면 1, 2분만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네. 5분이죠. 예,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예약 상담을 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걸 듣는 거예요. 생활 습관, 소비 습관, 먹는 습관,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진짜 예방의학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우리 병원 가면 예방이 아니라 아플 때 가잖아요. 그렇죠. 두통이 왔을 때. 네.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생협을 활용할 때는 되게 좋은 건 직장인들한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아마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오면 밤까지 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주말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주중에 오히려 의료 생협은 놀아요. 그러면은 또 야간에도 또 진료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시간에 맞게끔
원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조금 더 말해 생활 협동조합, 그러니까 먹거리 중심으로 되는 생협도 있습니다. 이거는 동네 사랑방 구실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도 열고요. 여성들끼리 모여서 또 수다 떨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대학생협도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 있는. 예, 생협에서.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한 30개 정도의 대학생협이 있어서요. 대학의 그 임직원들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뭐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사교육 때문에 네. 그 고민 좀 있는데 그런 생협은 없나요? 아, 그게 제가 좀 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올해 2012년 12월자로요.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됩니다. 네네.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되는데 5인 이상이면 이제는 협동조합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음흠.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교육이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한 5분이 모여서 갖고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 지금 하시면 기존에 됩니다. 있는 건 없나요? 기존에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예, 예, 한 예. 특강으로 얘기할 때 또 그런 멘트들도 할 건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사이트는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영어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네. 진짜 교육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학원을 네. 종합반을 다니면 고2 때부터 성적이 폭락을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하면 단과반을 다니라고 뭐 그런 조언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추후에 우리 재택 네, 그 시간에 한번 그것도 한번 잡아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요즘 뭐 가게들이 뭐 푸어 얘기 나오니까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다 그 대박이 해야 됩니까? 예. 엄청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상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완벽할 거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은 혹시 배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되면 썩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근데 조합원이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왜 문제가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감시하고 지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만 더 좋은 물건들을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아, 그냥 뭐 그 주문하고 받고 이것만 아니고 감시도 예. 하고 예. 또 의견도 주고 하는 예. 활동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생활재 위원회라고 있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족발 맛있는 데를 별로 모르는데 일반 족발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활재 위원회에서 우리가 족발을 한번 팔아보자.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네. 중간중간 그 왜냐면 만들어야 되고 포장해야 네. 되고 뭐 뭔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첨가제는 뭐 집어넣는 예, 다 그리고 다 되고. 그게 유기농으로 네. 가야 되니까. 그런데 1년을 하고 났더니 그게 사람들한테 히트 쳐갖고 네. 사람들이 족발을 맛있게 먹는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생협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병원은 의사들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의료생협은 의사가 아니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병원을 만들고 싶은데 난 의사가 아니야. 그럴 때 의료생협을 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의료생협인지 아닌지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방송에는 좀 부적절한 용어지만 야매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원래 의료 생협이나 이런 거는요. 마진을 아까 뭐 생협은 25%밖에 네. 안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중간 유통이 없고. 네. 근데 의료 생협을 그런 어떤 조합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익을 위해서 마진을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저 그 생활 협동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었는데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네. 이 정도로도 좀 도움이 예. 많이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생활협동조합의 실제 이용 사례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배워보겠습니다. 김태난 대표께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국내에서 생활협동조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생활협동조합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혜택 사항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개하고 싶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좀 말씀드리면 소통이 있는 행복한 주택 만들기라는 주택 조합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8, 90%가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우스 푸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 조합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그 카페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서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처음에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50% 정도, 주택가격의 50% 정도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5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택조합에서 이걸 소행주라고 하거든요. 소행주에서 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단 조합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건물을 하나 올리는데요. 1층에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제가 이 주택조합을 바라보는 거는 우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좀 비싸게 내서 그렇지 주차도 잘 되어 있고 뭐 버리는 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주택조합을 이용해서 몇 층 정도의 건물을 올린다고 한다면 1층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아파트와 같은 그런 효과들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텃밭하고 파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포구에 있는 소행주 이 1호 주택인데요. 옥상에는 그런 텃밭과 파티장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파티들도 열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텃밭을 활용해서 정말 농산물들을 본인이 직접 길러서 먹는 그런 활용들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간층에는 육아 공간을 만듭니다. 특히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대부분 그런데요. 결혼하시면 대부분 다 한 분 낳습니다.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낳는데 즉 20, 30대 현재 그 젊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한 5년 한에서 한 10년 정도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공동 육아 공간 그리고 어린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즉 어린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장모님이나 그렇죠 시부모님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육아 공간을 만들어서 보육 시설을 그 안에 넣는 효과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벌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벌이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놀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과 같은 어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각각이 개인의 공간은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공간, 거기는 굉장히 커서 많은 분들, 손님들이 늘 즐겁게 와서 재밌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파티들을 많이 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행주 1호는 마포에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건설비용,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저는 이 주택조합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대 50% 이하까지도 건축비용이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소행주에서 한 거는 한 40% 정도의 비용을 다운시켜서 지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한 4, 5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의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40% 정도를 다운시켰다면 2억 초반대에 자기 돈을 갖고
서울 마포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 없다면 일정 부분을 대출을 받더라도 대략 2억 4천에서 1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갚아나가는데 좀 더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주택조합인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처럼 협동조합을 본인들이 5명 이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시는 거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이고요. 궁금하시면 이런 소행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생협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평일에 병원 가는 겁니다. 반차 써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사실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직장인들이 지금 가장 힘든 게 고용 불안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친구 중에서도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 차장급, 과장급인데 대부분 주말에 나와서 뭐 10시까지 일하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의 삶의 질도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면서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생협을 통해서는 야간에도 진료를 볼 수 있고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진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약 상담을 하고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생협 같은 경우는 주중에 오히려 휴일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생협을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의료생협 안에는 노인 요양병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모시고 가도 되고요.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가정의학과 내과 이 정도가 아직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치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고요. 추후에 좀 더 발전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더 크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좀 더 큰 활용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예방의학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료 상담을 하면서 운동 처방까지 받아서 동아리도 그런 운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생협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대학생협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학생협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데요. 지금 대학의 생협이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30개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지대 같은 경우는 대학재단에서 1억 원을 매년 보조해줘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대학은 이런 생협을, 대학 생협을 없애버리고, 민영 기업들이 들어가서, 식당과 매점을 장악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민영 기업들이 들어가면, 커피 값이 보통 5천 원 정도가 되고요. 1회 식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으면 5천 원,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나면 2만 5천 원. 이 정도의 식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협에서 하는 가격들은 3,500원에서 5,000원인데 지금 그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 대학 생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비로 지금 그 자녀 한 명당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억 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먹을거리까지도 대학을 다니면서 비싸게 주고 다녀야 된다면 용돈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학 생협을 통해서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확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용 창출과 장학금, 그래서 좀 저소득 가구들도 충분히 대학을 즐겁게 다니면서 성적도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 생협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좀 효과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국내 사진인지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그런 유기농산물의 80%가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유기농산물 중에서 수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은 공정무역 제품인지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장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포장지에 모든 내역들을 알수 있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지 앞면에는 방부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색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MSG가 화학 조미료가 첨가가 돼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아닌지가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트랜스지방. 이게 제로라고 써 있어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지방이 0.2% 이하면 표기를 안 해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잘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도 좀 지혜롭게 고르셔야 될것 같은데요. 토마토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에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고기. 이게 등급에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등급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1등급은요. 어느 지역에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그런 유구들을 재배했는지, 축산을 했는지, 그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블링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게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HACCP라고요. 위생관리 시스템 시설에서 급냉에서 개별 포장해서 나온 그 생고기가 아닌 오히려 냉동고기 그리고 가장 빠른 최근에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요. 좀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산물도 살아있는 거를 구입하는 것보다요. 냉동, 급속 냉동, 잡자마자 급속 냉동된 그런 제품들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먹는 거, 요거 좀더 깐깐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쁜 제품일수록 화학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유의해서 그 포장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생활 협동조합을 잘 활용해 보자. 그리고 당장 우리 아이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유기농산물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머니코치 김태남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재무 설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고민 상담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열전 마스 시청자 게시판에 오셔서요. 재테크 관련 그리고 재무설계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수 배워봅시다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경계 지표에 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신규 실업 수상 통계도 나왔습니다. 네. 전주 대비 2천 건 증가해서 36만 6천 건 나왔고요. 7월에 주택 채권 건수는 1.1% 감소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18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자, 마무리 바라겠습니다. 인사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여러분.